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산하 녹색교회협의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녹색교회협의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내년 6월에 몽골 은총의 숲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그에 앞서 5월에는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경인신학대학원대학교 박성원 총장이 생태문명에 기반한 녹색 목회 비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사나 녹색교회협의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선정한 녹색교회 가운데 통합총회에 소속된 30여 개 교회의 연합체입니다.